약간 마음에 안 들게 나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? 잘 될 때까지 계속 굽습니다. 저는 깨지거나 이런 깨는 거 없어. 진짜 물고 늘어지는 편이에요. 어떻게든 만들어낸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도자기 만드는 유희정 작가입니다. 되게 큰가 봐요, 마음에. 그러니까 공장형 그 요즘에 그 약간 트렌드인가 봐, 이런 작업. 옮기세요, 작업. 아 네. 의정아. 안녕하세요. 치미노 사랑을 싣고. 그러니까 웰컴 원. 안녕하세요. 네, 환영합니다. 어서 오시죠. 야, 새 건물이세요? 네, 지금 새 건물이고요. 저도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이게 첫 독립 작업실이신 거예요? 네, 이제 처음에 이제 학부 나오자마자는 홍대 앞에 조그맣게, 월세도 비싸서 레지던시 노마드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는 내 작업실에서 정착해서 작업하고 싶다. 안정된 어떤 홈 같은 작업실을 좀 갖고 레지던시도 레지던시대로 좀 돌아다니고 싶은 욕심이 더 커져서. 이거는 이제 잡고 좀 네. 다른 레지던시. 네, 다니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좋은 에너지를 얻긴 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작가들도 만나고 다른 나라 작가들도 만나고 하면서 자극도 받고. 여기는 제 와이프랑 같이 쓰는 공간인데 주로 제가 1층, 제 와이프가 2층을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. 진짜 딱 그 얼마 들어오지 않은 같은. 네, 얼마 전에 전시 또 끝나셔가지고. 네, 바로 엊그저께 이제 작품들이 또 들어왔어요. 그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열심히 좀 몇 개 끊어놨습니다. 부랴부랴. 네, 급하게. 이쪽 공간은 어떤 공간이? 작업 공간마다 구분을 좀 지어놨는데요. 여기는 이렇게 물레 작업도 하고 성형 작업하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업들을 여기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. 딱히 뭐 어떻게 보여줄 건 없고 장비들은 이거 물레다. 여기서 이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작업 할 것 같다. 약간 상상력이 필요해요 지금. 맞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제가 작업을 해도 항상 이 상태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. 도자기 작업이 먼지가 좀 많이 나요. 그러지 않으면은 진폐증 걸리고.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작업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. 여기 사진 붙어있는데요? 저거는 이제 석사 과정 때 작업이에요. 지금도 뭐 앞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엔 더 이제 깜깜하잖아요. 앞길이. 하루 존종일 진짜 작업만 할 때라 저 정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. 약간 이런 거. 군대 있을 때 사진 붙인 거랑 비슷해. 아. 근데 약간 복장이 약간 밀리터리 좋아하는 것 같아. 머리도 약간 전투적이야. 한 번도 변하지 않는. 아니 이거. 근데 네. 누가 지금 작가님 머리를 보면서 저투적이라고 지금. 우리가 원래 같은 학원 출신이라. 근데 그 군대에서 만들어낸 문화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. 그래서 효율성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또. 네, 카모플라주는 제가 정말 작업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카모플라주라는 게 패션의 어떤 패턴이기도 하지만 이면적인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는 패턴이기도 하잖아요. 뭐 군사문화라든가 아니면 전쟁이라든가. 도자기라는 게 당대의 시대적인 문화나 취향들, 유행들이 반영이 되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. 고려시대 때는 뭐 고려시대 때의 어떤 미관과 취향이 들어갔다면은 동시대에는 어떤 미관과 취향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어떤 패턴들을 도자기에 이입시키면서 봤던 문양 중에 하나가 이 밀리터리 카모플라주예요.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문양을 네가 그렇죠. 밀리터리로 이제 네, 역사성을 바탕으로 현대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도자 예술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쓰는 기법이나 형태들은 굉장히 전통 적이지만 근데 내가 옛날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치. 지금 현대의 동시대적인 미감을 가지고 다시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들을 찾기 위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저거는 이제 프랑스 가서 산 루브르 박물관 가서 산 책인데 거기에서 한국 도자기에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. 되게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는 전시들이 인상적이었고 그 물건을 가져올 순 없으니까 사실 도자기를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습니까? 이제 책 같은 건 좀 많이 사오는데 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신 거예요? 다 도자기일 텐데 저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거나 혹은 저거를 레퍼런스로 내가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태그를 많이 붙이는데 책마다 되게 태그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태그를 붙이는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는 그래도 꼭 요거는 먼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붙여놓는 거예요. 원래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이런 유물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? 쉽게 접하는 환경에서 좀 자랐던 것 같아요. 제가 자란 동네도 그렇고 되게 오래된 그런 고궁들이나 박물관들이 있거나 혹은 막 집 뒷산에서 뛰어놀았는데 그게 성벽 터였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도예라는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전통이라는 것들이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게 내 주변 환경 속에 있었구나 이런 발견을 하면서 그럼 내가 작가라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.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? 코카콜라. 네. 이거 뭘로 부르는지 아세요?
퀴즈. 아 이걸 알았어요. 퀴즈입니다. 청자. 청자. 이 모양을 뭐라고 부르게요? 상감? 상감. 어, 맞나? 기법이죠. 장식 기법.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고 위에가 상체가 큰 항아리. 모르겠어요. 요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매병이라고. 아 매병. 아, 매병. 아. 매병. 여기에 들어있는 문양이 뭐 같아요? 십장생? 십장생 중에 뭐예요? 이건 학. 그다음에 소나무. 소나무처럼 생겼지만 아니요. 학이 떠도는 구름. 구름. 다 나왔어요. 이미 이거 어. 부르는 무용칭이 다 나왔습니다. 청자. 상감. 상감. 운학. 운학. 코카콜라문 매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. 그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순서대로 돼 있는 게 박물관에 써 있는 이름이에요. 근데 보이는 걸로만 이름이 지어지는 건데 저 코카콜라가 고려시대 때는 있었을까요? 없었지 않았을까? 코카콜라 말고 다른 거 있었을 수 있지. 뭐, 그렇죠. 뭐 막걸리 뭐 이런 거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폼에다가 동시대적인 이미지를 싹 이입시키면서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그리고 하나 더 나갔던 거는 박물관 안에 있는 저 유물, 국보 메토라고 붙어 있는 저 유물과 내가 만든 이 도자기의 차이는 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왜 내 거는 쓰레기고 저거는 보물인가?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유물이 되나? 이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아요. 마치 유물처럼 존재하나 유물은 아닌 도자기. 옆에 나이키도 그러겠네. 네, 맞습니다. 진짜 농구공 같은데. 네. 제가 갖고 놀던 농구공을 이제 레디메이드로 그걸 캐스팅 떠가지고 작업을 아~ 한 거예요, 실제로. 근데 이거는 폼이 원래 이제 레퍼런스가 고려시대 때 아주 명품 도자기로 많이 전시되고 있는 게 이게 과형병이라는 게 있어요. 과형. 참외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 고려 청자. 그치, 그 참외 같다. 그 참외병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작업이에요. 고려시대 때 참외 상징성이 뭘까요? 고려의 퀴즈. 왜 이렇게 오늘따라 퀴즈를 많이 하니? 참외가 어떻게 열리죠? 근데 왜 발음이 참외야? 참외? 뭐 너 야 참외 아니? 참외가 어. 하나만 이렇게 열려요? 여러 개 열리지. 주렁주렁 열리죠. 어. 주렁주렁 열리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그치? 다산? 네. 약간 부유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참외가 가지고 있는 형태 자체가 매력적이긴 해요. 되게 예뻐. 근데 그런 문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게 이제 조선시대 철화백자 철화? 네 아~ 포도문이죠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포도도 어떻게 열려있어요? 주렁주렁 맞아요 아 오늘 제일 네. 들어왔다 맞아요 그 주렁주렁 이렇게 풍요롭게 열린 게 포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런 부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샤넬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멋있고 그걸 두면 뭔가 좀 있는 느낌이 든 것처럼 그런 문화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시대에 포도를 가지고 누가 오, 야, 너 되게 잘 사는구나 뭐 이렇게 해야겠어. 이 녀석 샤인머스켓을 입었어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. 이 느낌이 좀 재밌는 게 흘러내렸잖아. 이 겉에 보이는 게 약간 컬러풀한 부분에 덮어놓으신 느낌이 좀 들어서 요즘에 그냥 세련된 병에 맞아요. 과거 이렇게 싹 되게 세련된 느낌이에요. 도자기가 이제 흙으로 형태를 빚고 그 위에 유약이나 도자기용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색깔을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. 결국에는 덮어 씌워진 색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들어있는 문양이나 유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상징된 이미지를 막 새겨 넣는 거잖아요.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던 기호들이 남아있으면서 그 도자기라는 표면 안에 늘러붙은 상태로 여태까지 존재한 거잖아요. 그걸 저는 어떤 욕망의 한 단면이라고 본 거예요. 근데 그 겉면을 싹 걷어내면 그 밑에는 거칠지만 아주 견고한 그 흙이 존재하거든요. 그게 도자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조형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. 형상과 이미지가 혼종되어 있다는 거? 약간 이거는 쪼쪼 그 아랍 쪽 스타일 느낌의 예, 맞습니다. 컬러풀한 색상들이 있었어요. 다른 문화권에. 이게 사실 잘 보면은 이거는 접시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. 아 접시를 엎어놓은 거. 그죠? 큰 접시를 맞아요. 아~ 네, 접시 엎어놓은 거. 이것도 지금 컵이거든요. 찻잔인데 찻잔 엎어놓고 그럼 다 이렇게 조합해서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엎어놓고 쌓고 재조합해서 아, 마뉴먼트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탄생한 작업들인데 아. 사실 이게 제가 석사 때 했던 첫 작업들이에요 아니 이게 도자기가 이렇게 얌전하고 맨날 저래야 되나? 난 좀 대바라진 도자기 하고 싶다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 대바라 그리고 아예 접시도 엎어버렸잖아요 네 접시나 아 그러니까 뭐, 모든 것을 다 네, 나는 또 되게 중요해서 내 얼굴도 막 이렇게 사진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때 반응이 어땠어? 뭐 자도치 장난 아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치.
저는 이제 제 시그니처처럼 되기도 하고 내 사인처럼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형도 그러시겠지만 작품이 좀 약간 자화상적이잖아요. 그치. 내 이야기를 담을 당연하지. 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처음부터.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1차적으로 접근한 거예요. 요패는 더하지. 여기에는 완전 히어로물에다가 불상에다가 막 다 넣을 했는데 제 얼굴로 한 거거든요. 작품명이 에고야 에고. 근데 요새도 이런 스타일의 작업들 하세요? 제가 요 작업까지만 해도 이미지를 평면적으로 접근했거든요. 좀 더 크게 근데 이미지도 좀 더 입체적으로 돌출되게 하면서 작업한 것들이 저쪽에 있습니다. 여지없이 이제 제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. 아, 네 얼굴이냐? 네. 이제 데드마스크 떠가지고 제 얼굴이 입체적으로 막 돌출되는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이거 뜬 거라고도? 제 얼굴 떠서.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 너? 이제 구움은 좀 작아져요. 도자기가 1대1로 떴지만 도자기의 특징이 그치. 수분이 빠지면 쭉 쪼아져요. 맞아요. 소성되면 18%에서 20% 줄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2m짜리 만들려면 20%가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큰 도자기를 골라면 큰 가마가 있어야 돼요. 더 큰 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레지던시라는 데 막 찾아다녔어요. 그런 이제 자본을 대줄 수 있거나 기술을 대줄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기금을 좀 따내고 이렇게 하면서 도자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들 극대화하는 방식들을 계속 스터디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클레아크 김해 미술관이라고 도자랑 건축으로 특화된 미술관인데 거기 레지던시가 진짜 좋아요. 그때 좀 많은 큰 작업들 많이. 네. 그럼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작업 하려고 이렇게. 네, 맞습니다. 이 작품이 300호 작업인데. 이것도 지금 작업이야? 네, 이번에 개인전 끝나고 돌아온 작품인데요. 유약 표면에서 일어나는 크랙 현상을 빅열이라고 불러요. 빅열. 흙으로 빚어낸 형상 위에 씌워진 이미지가 만들어낸 텍스처고 요거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더 안으로 들어갔어요. 흙 자체. 흙이 마르면서 일어나는 크랙 현상이거든요. 그럼 이건 우연적인 거 아니야? 그렇죠. 근데 크랙은 조절은 할 수 있어요. 아 그래? 네. 좀 더 두껍게 하면 맞죠. 이렇게. 너무 지금 다 노하우가 다 벌써 워낙 그 이제 아티스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을 만났잖아. 만약 이 작업 내 작업도 있으면 뭐야 이 작업 잘못했네. 그렇죠. 옛 작가님은 여기 이제 매끈하게 해야 되는 갈라졌네 막 이런 거지. 사실 그 지점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. 그 회화도 젯소질이라는 거 하잖아요. 그치. 도예에서의 점토가 그런 역할이거든요. 우리는 겉에 표면에 저 화려한 색상이랑 문양만 보게 돼. 좀 더 안으로 도자 예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형식들을 탐구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. 입체적인 부분들을 클로즈업하고 평면을 딱 보이는 그 느낌 같네. 맞아요. 이렇게 쭉쭉 쭉 들어가는 그치. 굽지 않은 흙이라는 형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표정들. 제가 처음에는 아주 대바라진 도자기 만들고 싶다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. 석사 과정 때부터.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스케일도 막 키우고 컬러풀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. 아주 적은 단어를 쓰지만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? 그래서 이제 저런 청자 시리즈들도 하게 되고 청아백자 시리즈들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. 2층은 어떤? 네, 2층은 좀 더 조용하게 페인팅을 하거나 혹은 좀 더 쉬거나. 여기 있네, 아까 그 작업. 페인팅을 하기 전에 유약이 흘러내리는 과정을 연출을 해서 마스킹 작업을 해서 여기에는 어떤 그림을 넣고 유약을 어떻게 바를 것이고 몇 도에 구워서 어느 정도 흘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작업을 해내고 이제 이것도 이제 한 번에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가만히 있어 여러 번 좀 구우면서 색상을 좀 기입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발라지는 되게 원색적인 물감은 유약인데 의식적으로 되게 아크릴 칼라 같은 느낌을 주려고 제가 레시피를 조절해서 제조, 만드는 것 같아요. 네. 팝적인 색감을 더 집어넣기 위해서 약간 마음에 안 들게 나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? 잘될 때까지 계속 굽습니다. 저는 깨지거나 이런 깨는 거 없어. 저는 진짜 물고 늘어지는 편이에요. 어떻게든 만들어낸다. 너무 고온으로 여러 번 떼면 흙이 바스라지거든요. 이게 1250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흙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꽤 있어요.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흙이 그냥 바스라지더라고. 한 10번 정도까지 해봤거든요.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. 이제 죽여줘. 끝까지 가는 거야. 좀 미안한데 너 또 들어가야겠다 가마에. 이렇게 해서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작업 스스로가 소멸돼버려. 아 그러니까. 네,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 이상 내가 널 버리지는 않습니다. 너 듣고 있지? 잘 나와야 돼. 그러니까 한 방에 잘 나오는 게 너한테 좀 좋은 거야. 고려시대에 스타벅스가 있었나? 그 얘기를 하는 걸 봤다니까요. 도대체 이게 언제 있었던 거야?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분명히 100% 바로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오래됐나? 뭐라부터